예, 진아 언니 축하드립니다. 진아 언니, 아 좋은데요? 예. 연예계로 바로 나갔대. 예. 디요. 디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 곳 거기 주님이 계시네. 사랑 먹자 되신 주 내 몸 감쌀 때 주님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진정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변질되었었는지요. 이 변질된 우리들은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렸고 변질된 우리끼리 이렇게 사회를 형성해서 살면서 우리끼리의 정상을 우리끼리의 그 평균치를 내면서 우리끼리의 정상을 결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 속에 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육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변질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직 그 진리 속에만 생명이 있고 또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들과 다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 담긴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생각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당신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육과 영, 그렇죠? 의문의 묵은 것과 영의 새로운 것, 로마서 7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그 사랑을 발견해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것이 법이니까 그 법에 어떻게 해요? 얽매여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법이 우리를 얽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얽매인 생활로 변질되고야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품성을 깨달았으므로, 이 말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 의문이 뭐예요? 의문 글자입니다. 글자. 아, 기록. 응? 아,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는 하지 아니할지니라.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뭐요? 죽었도다. 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는데? 생명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는 맨날 뭐요? 뭐 안 하면 죽인다. 이렇게 읽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뭐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인다고 뭐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생명이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때까지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죽이는 계명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누구도 죽였습니까? 스테반도 죽인 겁니다. 살게 하는 계명이 죽게 하는 죽이는 계명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사마 빈 라딘이 알고 있는 계명도 무슨 계명이요? 죽이는 계명이요. 악은 죽여라. 그렇죠? 그 다음 그 반대편도 무슨 계명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진정하게 나타나는 그런 계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무슨 말이에요? 이해하면 참 쉬운 말인데 아차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죄가 누구예요? 사단이 말입니다. 사망의 세력인 사단이 기회를 타서 이 계명을 이용해서 나를 뭐요? 속였대. 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간음한 여자가 있으면 뭐요? 돌로 치라. 죽여야 된다 말이야. 나를 속여버렸습니다. 속이고 그것으로 뭐요? 나를 죽였는지라. 그 계명이 나를 완전히 정복해서 내가 완전히 속아가지고 내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스테반을 죽일 때까지만 해도 나는 생명이 뭔지를 몰랐고 내 속에는 뭐요? 생명이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 스테반의 그 얼굴에 비치는 그 빛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깨닫고 생명을 드디어 깨닫고 생명 속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러한 사망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뭐예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이때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 명령만 하시옵소서. 내가 뭐예요? 잘 수행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일을 잘할 테니까 그러면 구원을 뭐예요?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무서워하는 무슨 영? 종의 영을 받아서 종살이를 하는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죠. 우리는 무슨 영을 받은 거예요? 양자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느니라. 아빠.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이 말은 뭐요? 아빠라 이 말입니다. 아주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그래서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관계라 우리는. 그러니까 율법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우리를 종 취급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빠니까 우리는 아빠라. 그래서 우리가 육의 영은 육은 뭐예요? 종의 영이요. 영은 뭐예요? 양자영, 아들의 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뭐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잡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 할 때 그 구약에 그 아직도 그 가슴에 수근이 가려져서 그 영광의 품성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모여 죽이러 왔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가 없는 자는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그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죄 없는 자입니다. 왜요? 자기가 다 사했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인간을 볼 때는 모든 사람이 죄 뭐예요? 죄 없어. 그러나 여러분 믿어요? 우리 안 믿잖아요. 우리는 사실상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입장, 창조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뭐예요? 자기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요? 죄값을 지불하고 죄를 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없는 자야.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야만 죄가 없어진다고 믿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 이런 여자가 나타나면 돌로 쳐 죽이고 열심히 뭐요? 죽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뭐요?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 내가 죄가 없다. 그럼 완전히 핀트가 안 맞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의 의 그래서 죽여야만 율법을 순종해야만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너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죄 없는 사람인 줄로 알았다면 또 다른 말을 하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사해준 그런 자임을 네 스스로 네가 알았다면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을 그렇게 해석하지는 뭐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이 율법이 무슨 뜻인 줄을 뭐요?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가늠한 자를 잡으면은 돌로 쳐 죽이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뭐라고요? 그를 용서하라. 예수님이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렇잖아요? 그 여자가 돌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죽이는 돌에는 안 맞았죠. 그럼 무슨 돌에 맞았어요? 살리는 돌에 맞았죠. 그 살리는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산 돌이시라. 예. 성경은 이렇게 정말 뷰티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그 사랑의 품성 안에서만이 율법이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로마서 10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자를 발견하거든 뭐요? 돌로 쳐 죽이라. 예, 쳐 죽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뭐예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고 누구의 의의요?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그게 바로 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를 복종치 뭐예요?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은 힘써 하나님을 복종한다고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볼 때는 뭐예요? 힘써 복종치 뭐예요?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사고 방식을 참 바꾸기 힘들죠, 그렇죠? 예, 우리의 사고 방식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보다 높음 같이 그런데 그런 차이다. 그 차이가 바로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차이입니다. 사느냐 뭐요? 죽느냐의 차이. 그러니 여러분 이 사느냐 죽느냐의 차이를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고 있는 그 자체를 순종이라 그럽니다. 예수께서 왔을 때 유대인들 전부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지, 하나님을 누구 생각대로? 내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아주 지금 정신을 차릴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는 보다 저는 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야말로 아시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야말로 이 말입니다. 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뭐예요? 율법의 마침. 그러니까 율법을 쫙 이해하다가 나가서 쫙 마지막 끝에 가면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죠. 예.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골로새서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예? 율법을 뭐예요? 폐하시고 그런 사람들은 얼씨구 그런다. 아, 율법 폐했대. 왜? 율법 폐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아따, 뭐 이거 하지 말라 하라 뭐 이런 거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아. 이러한 그것도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안식일이고 나발이고 뭐예요? 뭐 필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육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 육적으로 이해된 그러한 율법을, 의문의 율법을 뭐예요? 하나님이 폐하시고 이때까지는 기록된 것만 가지고 육적으로 이해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율법의 맨 마지막이 되는 그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와서 그걸 나타내셨다. 그러니 이때까지 잘못 오해됐던 기록됐던 그 의문의 율법은 뭐예요? 폐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보면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므로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렇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더욱더 율법을 굳게 뭐요? 세우느니라. 그렇게 돼. 그렇게 돼야 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폐했다 그랬다가 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산만하게 정신분열적으로 지금 현재 이해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입니다. 이게요. 참 저는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막 헷갈려서 죽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안 헷갈리는 것 같아. 그게 이상한데, 그게. 안 헷갈리는, 저 왜 안 헷갈리는지, 그게 이상하더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요, 여러분이 헷갈려야 됩니다. 헷갈려야 됩니다. 헷갈리는 것이 나타나야 여러분이 이 정면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뭐요?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악을 행치 않은 거다. 그러므로 사랑은 사랑이 바로 뭐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모든 율법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뭐요? 엄청난 생각의 변화. 여러분 상상하겠습니까? 토를 들고 이를 갈면서 스테판을 죽였던 그 사울이 어떻게요? 이런 말을 하게 된 이 놀라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변화는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공짜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값을 지불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면은 이런 변화는 내 안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사실 어려움이 오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왜? 바로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돌파해가는 과정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에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과정이 바로 내가 사랑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품성을 이해해가는 과정이에요. 그 뜻을 내가 이해해가면서 내 유전자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 많다는 말을 잘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이 많다면 골치 아픈 일 없이 뭐요? 잘 나가게 해주시는 것이 복이 많다. 그런 개념은 사실 뭘 모르는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10장에서
여기서 그러므로 다 아는 말들이죠,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며. 육으로 들으면 믿음 납니까? 안 난다, 그렇죠? 무엇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들어야지. 예. 죽여라 하면 아멘 하면 믿음 납니까? 아니다, 그렇죠? 믿음은 사랑을 깨닫는 그 반응이 믿음입니다. 예. 영으로 율법을 이해할 때 믿음이란 것이 반응해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들음에서 나며 그래놓고 뭐예요? 그래놓고 이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놓은 걸 듣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그냥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이렇게 읊어버리면. 그러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면 그게 쉬운 게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난관에 지금 아주 어려운 인간관계에 봉착해 있다 이거죠.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 누굴 마음부터 동서가 미워 죽겠다. 이래서 막 무언가 오해가 생기고 막 이런 난관에 봉착해 있다. 있을 때 뭐예요? 여러분 사랑 없는 율법을 들으면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면서 이게 미워한다는 게 이거는 내가 사망을 뭐예요? 확고하게 선택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확고하게.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음에 자 여기 여러분 이거 한번 잘 해석해 보세요.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어. 이거는 제가 선택의 자유 할 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영과 육 얘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무엇을 보라? 의미를 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면 금방 답은 금방 나와요. 인자와 의미를 보란 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탁 펴서 볼 때 그 속에서 인자를 보느냐 의미를 보느냐. 그렇죠. 예.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영어로 보느냐 육으로 보느냐. 지금 특히 로마서는 전부 이 얘기입니다. 왜?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육어로 알고 있다가 뭐요? 영어로 스테반의 경지를 예. 맛본 이 바울이 막 입만 벌리면 이 얘기요. 입만 벌리면.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차이를 대조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의미가 있으니. 예. 지금 무슨 말이에요? 넘어지는 자는 무엇만 봤기 때문이다? 예. 의미만 봤다. 이거요. 예수 율법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예. 아, 겁난 얘기죠. 예. 저는 옛날에 저 성경절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는데 모르겠어. 누가 설명해주면 몰라요. 모르면서 설명하는 사람한테도 모르는. 몰라요. 이걸 체험 안 해본 사람이 신학철사는 무슨 소리인지 더 복잡해지기만 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의미에 거하고 있을 때는, 의미는 율법을 딱 볼 때 와 무섭다 할 때는 벌써 뭐예요? 넘어졌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살리게 하는 계명이, 그렇죠, 나를 죽이는 계명이 되었도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 아닙니까? 네. 자, 스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뭐예요?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자, 그렇죠? 그래서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다 왔어요. 왔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그 돌을 다 들고 왔을 때는 그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거한 겁니까? 어미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어미에 거한 사람. 어미에 거한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은 벌써 뭐예요? 넘어졌어.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다 뭐를 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땅에 뒀습니다. 뭘 썼게? 저는 무엇 썼을까 참 궁금했습니다. 옛날에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썼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거기에 남양호가 돌을 들고 있으면 남양호 죄를 탁 썼대요. 남양호 매를 며칠. 예수님이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닙니다. 남의 죄를 다른 사람한테 공개하면서 그러실 분 아니에요. 그건 정죄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돌을 든 사람들의 죄가 뭐예요? 의미에 거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 율법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죄입니다. 자기들에게는 뭔데?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를 뭐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쓰는 게 바로 그들의 죄를 쓰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다윗을 용서했다. 다윗이 가늠했어요? 안 했어요? 돌 맞아 죽을 놈이지 다윗은. 그러나 다윗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은 용서하시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고 죄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런 얘기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그래서 나는 다윗에게 산돌을 던졌다. 다윗은 그 돌을 맞고 용서를 받았다. 옛 다윗은 죽고 새 다윗이 탄생했다. 라고 쫙 써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게 진리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딱 보니까 할 말이 없거든. 그거를 보는 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는 여자, 가늠한 여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분이야말로 내가 기다리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이 여자의 그 죄의 사망 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날 그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그렇죠. 그 여자도 의문의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 짓을 했으니, 돌에 맞아 죽을 짓을 했으니까 뭐요?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이 여자도 뭐요?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그것이 돌로 쳐 죽이라 하는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바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인자에 거하면, 그래서 이 여자는 순간적으로 어미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인자에 거하게 된 겁니다. 네. 인자에 거하게 된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요? 않으면 너도 뭐요? 찍히는 바 되리라. 무엇에 찍히는 바 돼요? 어미에 찍히는 거죠. 이거를 만약 안 그러면 내가 이놈의 새끼 확 찍어버릴 테다. 그렇게 읽지 마세요. 그건 어미 중에 최악의 어미요.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의미로 읽지요. 찍히는 바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찍어버리리라. 이렇게 오해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당하고 계십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세미나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엘렌 화이트 맨 식물교인이라는 책 맨 뒤에 가면 이 세상 끝이 다가온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오해, 품성의 오해 어둠으로 덮여 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 전해져야 된다.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 자, 여기서 요거 한 절만 더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뭐요?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제 이쯤 되면 어쩌녁부터 여러분이 공부했으니까 저거를 이제 바로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저 어저께 이사야에서 6장에 나오는 말하고 비슷한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육으로 어미에 거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자기들은 뭐요? 순종한다고 확신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져 있다 이 말이야. 가두어져 있다 그죠. 그런데 그 가두어져 있는 그 가두음을 당한 이유가 누가 가두었다고요? 하나님이 가두었다. 그 이사야서 6장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사야서 6장 말. 성경에 이게 성경에 저는 이래서 이거를 biblical language, 하나님의 language. 예?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뭐 한 건데? 자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거부하고 무엇을 선택한 건데? 자기의 의를 선택해서 의미에 거하면서 육을 선택한 것인데 하나님은 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불순종에 가두어 두심은 그러니까 이 정도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품성을 어때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은 모르고 쓰면 뭐예요? 그건 완전히 엉망이죠. 그렇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옛날에 제가 저걸 보고요. 순종하려고 안 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좀 내가 덜 순종하지 못하는 그 차원 가운데 아직도 있게 그러니까 내가 빨리 완전해져 갖고 이 세상이 빨리 끝나버리면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왜 우리가 불순종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은 긍휼이 필요가 뭐예요? 없어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시는 분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정말 긍정적이신 분이야. 그렇죠? 네. 모든 책임을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네. 자기에게로 돌리면서 또 네. 이걸 모든 것을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여기서 정말 사랑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마 성경을 이렇게 복잡하게 쓰지 말고 뭐요? 간단 명료하게 막 기록 안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면은 사랑이 나타날 수가 뭐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이 말만 사랑의 표현으로 쓴다면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랑한다도 되고 사랑한다도 되고 사랑한다도 되고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는 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맨날 뭐 그러면 성경 말입니다. 뭐 간단하게 쓰라 그러면 성경 깨끗합니다. 몇백 페이지 될 필요 없어. 그냥 한 페이지 뭐요.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끝. 그럼 얼마나 간단해. 무조건 사랑하노라. 끝. 그래서 상황을 다 발생시켜서 이런 때도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또 뭐요? 이렇게 됐어도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또 저렇게 됐을 때도 나는 저렇게 살아간다. 예? 네.
경우를 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상황, 시추에이션.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의 관계를 지금까지 두 시간 반 동안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과 품성.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품성 그 자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하는, 죄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아시겠어요? 죄인들이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사랑과 어떻게 다릅니까? 어떻게 달라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왜? 사랑받을 대상이 어떤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랑을 주고 말고 하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적 조건부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그것은 누구들도 하느니라?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우리끼리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죄인이 당연히 죄인이 하는 일이지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신앙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라도 뭐예요?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이거는요 참 이상하게 우리가 죄를 조금 지어놓고서는 금방 뭐예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변질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내 가슴에 뭐예요? 내 유전자에 사무쳐 있지를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막 금방 불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왜? 이 세상은 죄를 짓고서 뻔뻔스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은 죄를 짓고도 어떻게 해요? 짓고도 나와 어떻게 해요? 변함없이 친하게 지내자. 그렇죠? 그러니 이게 얘기가 안 되죠.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 제가 많은 곳에 사랑을 더 은혜를 더 부어주겠다는 분이니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나 그걸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뭐예요? 아, 참 많아요. 예. 사울에게 하는 거나 그렇죠. 시므이에게 하는 거나 뭐. 무비보셋에게 하는 다 뭐요? 원수들의 자녀들, 원수의 종, 더 잘해줍니다. 알겠어요? 여러분 이거 성경 말고 나오는 미리엘 신부 있잖아요. 미리엘 신부가 어디 나와요? 장발장 나오죠. 레미제럽 나오죠. 그렇죠? 장발장 그렇게 배를 굶고 그렇게 있는 장발장을 데려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탁 해줬는데 신부가 가지고 있던 은첫대까지 뭐예요? 훔쳐가지고 포기다가 경찰에 잡아서 다 오니까 아, 그거 내가 줬다고 아, 근데 내가 이것까지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빨리 갚으려서 못 줬다고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그런 애가 됐죠. 그럴 때 짱발장은 변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짱발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 품성.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자, 조건이 없는 사랑이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무슨 상대성을 띈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다.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로 뭐예요? 변치 않아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변치 않는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데. 조건이 없고 절대적이며 변치 않으며 변치 않아요. 죄가 많은 곳은 더 뭐요? 더 사랑을 부어주며. 이런 사랑을 자꾸 얘기해놔다 보면요. 처음에는 좋다가 자꾸 나가면 뭐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사랑하면은 뭐 우제되냐 이 세상이. 그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루즈벨이 하나님의 품성을 뭐요 반대했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엘렌 화이트 그랬죠? 시대 소망에서 루즈벨은 하나님의 품성은 거부하였으나 무슨 원했다? 능력은 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루즈벨이 뭘 몰랐다는 얘기요? 뭘 몰랐다는 얘기요? 우리 신근 씨 이거 저 전공 아닙니까 이거? 아까 아침에 잘 하시던데. 사실은 그 품성 그 사랑 속에 능력이 있는 건데, 파워가 있는 건데. 영어로 이랬습니다. 엘렌 화이트. Lucifer desired, Lucifer refused character of God, but he desired power of God. 그랬거든요. 파워는 원했으나 character, 품성은 거절했다. 자, 이거 도통한 말입니다. 이거 진짜 도통한 말이에요. 저는 이 한마디만 해도 엘렌 화이트는 이건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깊이 깨달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파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능력 그 파워가 어디 있는 게 파워요? 사랑 그 자체가 파워거든. 근데 루스벨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 옆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뭐예요? 만약의 경우 이 우주 정부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지 마음대로 할 것 같아. 피조물들이. 왜? 아무리 지 마음대로 뭐 해도 뭐예요? 다 뭐예요? 무조건 하고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랑에는 파워가 뭐예요? 그래서 파워는 사랑하고 분리돼서 존재하는 또 다른 것이다. 그것이 이원론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이원론의 시작이다. 근본적인 시작이에요. 이원론이. 그래서 이 품성 능력 이원론이라고요. 품성 그러면 거기는 사랑도 있고 거기는 뭐예요? 파워도 있는데. 루스벨은 사랑은 사랑이고 그거는 아무런 능력도 뭐요 없고 파워는 따로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랑 저거 필요 없어. 나에게 뭐만 있으면 돼? 저 파워 하나님이 가진 저 파워 저거만 있으면 돼. 그래서 사랑 없는 파워가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원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원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예, 선택의 자유를 주는 사랑이에요. 왜 선택의 자유를 줘요? 왜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안 주고 우리를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으면 죄도 안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리스키합니다. 리스키합니다. 위험하다 이거죠. 왜? 선택의 자유를 줘서 얘들이 잘못 선택하면 이거는 엉망이 되는 거라. 이는 괜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실수라고 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막 실수요, 하나님의 뭐요? 의도라고도 볼 수 있어. 왜?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이렇게 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면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이 인간이 80도 못 살고 90도 못 살고 이렇게 병이 걸리고 고생할 것이라는 걸 하나님 이미 뭐요? 알았으니까 유전자 지도를 펴보면 뭐요? 암 걸렸을 경우 암이 나을 수 있도록 뭐요? 다 계획을 해놨거든. 다 대비를 해놨다고요.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암에 이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그것만 봐도 창조주는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암 걸리니까 알았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이 그렇게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런 고통을 거쳐갈 것을 다 알았는데도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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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선택의 자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선택의 자유가 아주 초점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조해내신 그 사랑스러운 인간도 이렇게 태화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막 어글리 예. 완전히 병원형이 돼가지고 막 병도 걸리고 막 그러면 부모가 더 아플 거 아니에요? 누가 더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죠. 그런데 왜 선택의 자유를 줬어요? 그렇죠. 선택의 자유를 그것은 선택의 자유를 준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 하면은 왜 창조했느냐라는 창조 목적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이건 뉴스타트 주제 아닙니까?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은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줄 대상이 있어야 사랑으로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대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만 됩니다. 대상을 섬겨야만 됩니다. 대상을 섬겨야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을 자기가 가진 그 사랑을 주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 주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을 주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뭐예요? 내가 받고 자 그러면 이제 선택의 자유를 준 이유가 나왔잖아요.
선택의 자유를 안 주면은 그 목적이 달성되지, 창조 목적이 달성되지, 달성되어야 안 돼요. 달성 안 됩니다. 사랑 주려고 창조해놓고 차렷 열중 치어 이래서 하면 돼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유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랑이지. 응? 응?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여자와 그 아내와 사랑하는 아내와 동침을 하려고 해도 부인이 싫어하면은 그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내가 강제로 하면 그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인 우리도 뭐예요? 행복하게 되도록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행복을 위하여 선택의 자유를 준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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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서로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주고 받고 교환하는, 나누는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러니 선택의 자유를 줘야죠. 이 행복의 값이 이렇게 비쌉니다.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비싸요. 그 행복의 값이 누구의 목숨을? 네, 예수님의 목숨을, 자기 아들의 목숨을 뺏어갈 만큼 그것을 이미 예수께서 알았거든요. 예수께서 또 더 큰 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걸 명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명상하면 감동받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준 거하고 알고 선택의 자유를 준 거하고 또 뭐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모르고 줬으면 뭐예요? 알았더라면 안 줬을 낀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하시고 그래도 나는 선택의 자유를 뭐요? 줘야지. 박수 쳐야죠. 네? 알고서 좋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고생할 줄을,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괴로울 줄을 알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철저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절대로 강제가 있을 수는 뭐요? 없습니다. 강제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자유로워야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야만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그게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뭡니까? 공의.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의 그 특성이 딱 결정이 되면요, 거기에서 공의가 나옵니다. 공의가 뭐예요? 어떤 경우에도 강제하시지 뭐요? 않는 것을 공의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자기의 뭐요? 약속을 지키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예.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공의하고 막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나는 강제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준 선택의 자유를 철저하게 뭐요? 보장해 주는 것이 의죠. 의. 의란 말이 뭐요? 옳은 거죠. 의는 옳은 말입니까? 옳음. 공의라는 말은 뭡니까? 공이 옳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은 이 죄인인 이 상구에게도 뭐요? 옳은 것이고 하나님에게도 뭐요? 옳은 것. 그래서 공이 옳은 것을 공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공의는 뭐요? 드디어 나는 선택의 자유를 너에게 줄 수 뭐요? 없다. 이걸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참다가 이제는 안 줄란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사랑이 변해서요? 안 변해서요? 변해질 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이 공이요. 강제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선택의 자유를 뭐요? 자유를 취소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예. 멋있는 공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공의에 따라서 심판받아서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성경 맨날 그 소리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한 공의를 적용해서 그 말 재해석해 보세요. 이제 영어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때까지 여러분이 공의로 심판받는다는 건 뭐예요? 무엇에 거한 겁니까? 인자에 거했습니까? 의미에 거했습니까? 의미에 거한 겁니다. 의미 속에서 여러분 계시록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제가 계시록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자에 거한 계시록 책이에요. 제가 책을 다 썼습니다. 아시겠어요? 썼는데 출판을 제가 지금 연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호주에 가서 한국서는 그걸 세미나에 아차 잠문하면 뭐예요? 이거 이제 진짜 묵사발라니까. 제가 호주에 가서 호주 멜번 호주 사람들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하니까 반으로 쫙 나뉘는 거 있죠. 겁나게 나뉘어버려요. 그러니까 의미 파하고 뭐요? 인자 파하고 탁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자 파는 뭐요? 아멘! 너무 좋아하고 의미 파는 뭐라고 해요? 막 강의 도중에 일어나서 막 삿대질하고 이래. 뭐가 그런 게 있냐고 말이야. 의미로 해석하면 반대가 없습니다. 인자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뭐요? 인자가 나타나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각오하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인자요? 의미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다 뭐요? 죽인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의미죠. 하나님을 의미의 하나님으로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의미로 보는 시각이 바벨론이지 바벨론이 교파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뭐요? 아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의미로 보는 교파에서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나왔다고 해도 토요일 속에서도 계속 의미를 주장하면 뭐요? 바벨론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교파 차원에서 알고 치우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자 다시 우리가 의미에 거했을 때는 하나님이 드디어 분노했습니다.
더 이상 참아줄 수가 뭐요? 없게 됐습니다. 은혜의 시기는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성질 부릴 때가 뭐요? 왔습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부터는 참지 않으시고 뭐요? 이제는 사정없이 내리치실 것입니다. 그걸 칠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은혜의 시기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품성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칠장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하는 목적이 계시록 책을 출판하기 위한 세미나입니다. 이게 왜 이것부터 정리를 뭐요? 딱 해서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책을 일단 뭐요? 내놓고 그 다음에 계시록을 내야 좀 덜 묵사발이 안 되겠느냐.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보니까. 이 단계를 좀 밟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일단 연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계시록 1장 1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근데 그 말이 원어로 뭐냐면은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 제막이라 그렇습니다. 계시라는 말이 동상 제막입니다. 아포칼립스가 동상 제막이란 말이거든요. 그 헬라 원어로 동상 제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인자 계시록 속에서 인자를 보면은 동상이 제막됐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로 보면은 그는 아직도 그 예수는 뭐예요? 동상 제막되기 전에 동상이 뭐로 가려져 있습니까? 막으로 가려져 있습니까? 못 봤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동상 제막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배우신 계시록은 동상 제막된 게 아닙니다. 겁난 거죠. 요한복음에서 뭐 참 은혜롭다가 요한 계시록에 가면 뭐요? 이거는 막 피비린내 나는 거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막 와 겁난 거죠. 동상제막.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그 가슴에도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아직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을 때 그 뭐요? 그 수건이 그 빛을 가린 수건이 가려져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상제막이 필요하잖아요. 그 예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 못 나타나고 돼요. 가려져 있다고. 그니 그게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난대요. 여러분이 요한 계시록에서 예언적 사건의 순서라든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를 배웠다고 해서 계시록을 배웠다고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계시록 속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계시록을 진짜 배워. 그렇게 되면 계시록이 진짜로 은혜로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한 내년쯤 진짜 이제 진짜로 이제 계시록 세미나를 할 수 있게 돼요. 예? 내년 하고 몇 번째? 아니 계시록은 다 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을 기초로 해서 책을 제가 다 썼어요. 그런데 다 했어요. 계시록 세미나 했잖아요. 2년 전에도 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해석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저희는 심판을 받아서 죽는다. 우리가 죽음을 선택해서 우리의 선택이 생명이 아닌 사망을 선택해서 죽게 된다. 자 조금 더 맞아요. 예, 뼈대는 맞는데 살을 조금만 더 붙이면 돼. 그러니까 공의 때문에 죽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롭지만 않으면 우리 안 죽습니다. 죄 아무리 지어도. 왜? 우리 선택을 강제하지 않으시니까. 왜냐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요, 우리 절대 안 죽입니다. 왜? 아무리 죄 지어도 뭐예요? 더 사랑을 주시는 분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공의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피조물이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우리 피조물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어요. 와이분이 그런 얘기 어디서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를 자기로부터 분리시킬 만한 죄를 우리는 지을 수가 없어. 그만큼 하나님의 뭐는 크다? 자비가 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비를 주기를 뭐요? 하나님이 거부하셔서. 왜? 너무 이 자식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죄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 이 자비를 더 이상 뭐요? 받아들이기를 완전히 거부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 자비를 억지로 주시지 뭐요?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박수하실 때 그게 공의 때문에 죽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이 아무리 자기의 은혜를 거부해도 계속 사랑 주고 싶은 것이 하나님 본능이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거부하는데도 주는 건 뭐예요? 강제 아닙니까? 그건 못하는 거예요, 강제를. 그러니까 죄인이 자기의 생명과 분리돼서 사망을 선택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왜 죽느냐? 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면 뭐예요? 죽지 말란 말이야. 나하고 있어. 그럴 뿐이지. 죄인이 죄를 지은다고 갚으래 이 새끼야 하는 분이 절대로 뭐예요? 아닌 분이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 네. 이래 돼야 됩니다. 이래 돼야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우리에게 뭐요? 인자로운 말이 되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이. 네. 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의가 뭐냐 하면 사랑 반대에 있는 것이 공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 그 자체 속에 공의가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자체가 공의롭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 공의 이원론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랑 공의 사단이 이렇게 쪼개버렸다 이 말입니다. 왜? 사단이 볼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것은 루스벨이 볼 때는 이게 오라요 안 오라요? 안 오라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대로 있고 공의는 뭐요? 공의를. 그래서 이 사랑을 주다가 너무너무 이 새끼가 너무너무 뭐요? 나쁘고 자꾸 나쁜 짓을 하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해요? 공의권을 발동해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 세상의 논리를 우리가 하나님에다 적용시켜 놓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공의대로 합시다. 공의대로.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 들어도 요새처럼 이렇게 조직적으로 얘기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상구 박사님 왜 자꾸 사랑 얘기만 하십니까? 공의도 있지 않습니까?
모르고 하는 얘기요. 모르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실력이 별로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는 그 말에 제가 조직적으로 다 왜 그 말에 반발할 필요 없고 공의가 뭐냐를 재설명해 버리면 끝내는 얘기죠. 공의가 뭐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공의 이론론입니다. 사랑 공의 이론론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신학교나에서 사랑 공의 이론론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성이 교인들에게 나타날 도리가 뭐예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버려요. 제로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번에 하나님의 품성 이제 이런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요 전부 품성 얘기입니다. 전부 품성. 욥기도 품성 얘기입니다. 욥이 인내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품성에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어떻게 해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품성 속에서 나와 비치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유전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나죠. 여러분 우리 자꾸 늦게 오셔가지고 계획한 대로 못 하겠네. 네, 저녁 때 하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저희들의 아버지. 그동안 우리는 육에 그거 해왔으며 의미에 그거 해왔습니다. 그 의미에 그 하면서 우리는 당신께 충성해야만 된다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무엇이 충성인지 모르는 제 말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자발적인 자유스러운 선택으로 인자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자가 저희들의 유전자를 새롭게 가동시키며 저희들의 형상,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상이 회복해가는 동안 저희들의 품성의 회복이 회복되며 참으로 그 품성이 회복될수록 저희들의 유전자는 더 높고 더 좋은 뜻으로 활성화되며 저희들의 건강은 더욱더 좋아지며 주님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며 과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오후 나눔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좀 그 나눔의 시간을 못했고요. 저녁 끝나고 근데 그러니까 식사 시간에 시작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래 한 곡 부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나눔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금 우리 가운데는 성경 세미나 여러 번 참석하신 분들이 있고 또 사랑과 공의의 정의를 분명하게 관계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이 있고 또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도 많이 필요한 것 같고 또 누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도 좀 알 수 있고 해서 나눔의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제가 불러드리는 분들은 잠깐 모였다가 식사하러 가시고 바로 식사하러 내려가겠습니다. 문영수, 신근, 이경우, 백소영, 최진철, 이재숙, 그리고 예, 그렇게 좀 저를 만나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7시 반에 다시 뵙겠습니다.